왔어? 나온 지 오래됐어? 아니야, 나 이쪽에 왔어. 뭐야? 장사하는데? 여기 이렇게 꽉 집어넣으면 이렇게 기포가 정도 생겨야지만 이게 정상입니다. 이거는 이거는 지금 틀려요. 같은 비법이라도. 왜냐면은 요 땅에서 캔 치과하고 요 땅에서 캔 거하고 요 땅 거 캔 게 맛이 틀려요. 4,000원에도 찍찍해서 나오면 4,500원이야. 근데 그런 거는 비싸다 말하는데 이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.
번째 가면 이렇게 많이 고아져요. 그러면 물이 더, 하면 물이 더 잘 나오죠, 이거. 조금 있어야 되는데. 네. 좀 사장님들이 기다리신 바람에 한번 불러드릴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예. 네. 원래는 이게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데. 100%를 원하는 사람인데 100%는 아까 보였지만 100%가 나올 수가 없어요.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을 얼마큼 들어가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맛이 좀 틀려지는데 요거는 저도 한 10년 정도 했지만은 한 6대 3이나 6대 4나 7대 3주로 짜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. 요거는 비율이. 한번 드시고 나도 한잔 마시고
그리고 이거 치곤 내가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음식은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. 조리사가. 근데 이거는 치곤 틀려요. 이렇게 꽉 집어넣은 거는 이렇게 기포가 정도 생겨야지만은 이게 정상입니다. 이거는. 자 그리고 어저께하고 이게 제가 어제 짠 건데 한번 비교 좀 해주세요. 자 색깔 좀 비교해 주세요. 치곤 요 색깔이 나와. 요게 요 색깔이 이렇게 간장 모양으로 바뀌어요. 바뀌면서 이렇게 밑에 녹말이 가라앉기 시작해요.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건 어제 짠 건데 요거는 이렇게 쳐줘야지. 한번 쳐볼게요. 자 치면은 다시 이 색깔이 나옵니다. 요게 지금 바로 짠 색깔이 나와요. 요게요. 근데 치곤 바로 짠 거보던 전날 게 더 맛있어요. 치곤